이곳은 두 사람이 처음 지은 집. 이게 안방이고. 부모님 댁 더부살이 2년 만에 거의 맨 주먹으로 지었다. 바닥 타일과 상하수 설비, 그때는 뭐 이렇게 장비가 있어야 뚫고 그러니까 5만 부탁드렸고, 이 가구도 의자도 색상도 선반도 이 천장의 칠도 등도 테이블도 다 저희가 만든 거죠. 이제 파산이죠, 파산. 빚밖에 없으니까. 예. 그랬을 때 아무건 뭐 그렇게 전세 보증금밖에 저희가 가진 게 없잖아요. 예. 그러면 뭐 다 자산 다 정리하고 일단 저희가 제로가 된 상태로 이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그 상태여야지 어쨌든 설득이 되는 거니까. 여기 오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죠.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을 때는 쌀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.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월세방이면 월세가 없으면 길거리 나앉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일단 여기로 와서 어머님 아버님 집에서 일단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런 전에 이렇게 하면 저런 등 같은 게 제가 이제 페이퍼 아트 할 때 했던 그 아직도 남아 있네. 그 애들이 페이퍼 아트 할 때 만들었던 애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 기념 등이라고 해서 보면은 결혼식 하는. 그 서경이 아빠 엄마 그다음 키우던 강아지 있고 여기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죽어서 떠날 거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죠. 그거 하고 놀았어요. 네. 다른 걸 이제 잊어야 되니까 뭐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거지. 그럼 뭐라 그러나 이렇게 딴 세상으로 가서 이제 나의 어려운 것들을 좀 이겨냈던 시기라고 보면. 이 물건을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한 처지였지만 건호 씨는 무릎 꿇는 대신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키웠다. 이따가. 그렇지. 그래서 프로포즈용 예술 작품. 여기 이제 딱 당신의 여자죠. 이게 그 꿈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이게 꿈을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냐라고 한 부분인데 이제 옆에서 꿈꿀 수 있는 정신 차려 두둥 때리면서 지금 꿈꾸고 있어. 지금 현실 직시에 뭐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사실은 꿈꾸기 힘들거든요. 꿈을 꾸면 나도 거기 덩달아 꿔버리니까 이게. 아름다운 작품은 나오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지. 요새는 가끔 뒤통수 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살죠.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. 자신들의 힘으로 이 집을 짓고 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.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 우리 고양이 있어. 밑에 있을걸? 고양이 어디 갔어? 고양이 듣고 와요. 없어. 이 안에 있나? 야 여기 어디서 몇 년 사는 거야 여기서? 서경이 3학년 때쯤 왔다고 보고. 3학년? 11년도에 우리 집에 왔지. 내가 볼 때는 저 밑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오래 살았지. 여기가 그 마음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 있었지. 언니 봤어? 언니 겨울. 돌아가기 전 정현 씨가 수줍게 마음을 전한다. 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요. 제일 힘들 때 어머니 아버지 계셔가지고 저희 와가지고 정말 힘이 됐는데 그동안 경험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드리고.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희 오갈 데도 없었어요. 아시다시피 돈 그냥 없다고 뭐 급전도 조금 내가 해주고 그랬지. 응, 아버지 모르게도 하고 남편보다도 네가 더 열심히 살고 더 내조도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 지금도 역시 얼마나 고생했냐. 저희가 진짜로 감사드리는 거 알죠? 방향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. 어차피 갈치자루를 이리저리 흔들리게 마련이 있고. 네. 하여튼 방향만 잘 잡고서 뭐 열심히 살으면 언젠가라도 다시 회복되고.